의정부 꿈의 학교에서 보치아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의정부 신곡 초등학교에서는 녹양동 꿈의 학교 어린이들의 장애 통합 어울림 보치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과 장애인 팀과 같이 보치아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오면서 우리나라를 맡기게 될 정말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게 될 텐데 같이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정말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보치아 하니까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오늘 시간이 만들어줘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꿈의 학교 어린이팀, 의정부 보치아 선수팀, 총 10개의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겨뤘습니다. 제가 오늘 녹양동 꿈의 학교를 통해 패럴림픽의 한 종목인 보치아 게임을 접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놀도 쉽고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어린이들은 처음 접해보는 경기에 매우 진지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경기를 통해 움직임이 어려운 이웃을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보치아 경기에 대해서 낯설고 생소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장애인 보치아 연맹 선수들에게 규칙도 배우고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도 갖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했습니다. 꿈의 학교 어른들은 온 마을이 함께 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배려를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